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그동안 처음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추 결과 드럼통 한 개 분량이 나왔는데 비정상적으로 경유 함량이 높았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이 됐고 2년 만에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현재까지 20% 확률밖에 없는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5개의 시추홍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추 단계도 아니고 탐사 단계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무속인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는 범국민적 기대감과 100% 신뢰하기에는 뭔가 끼름직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배가 부른데요. 자칫 막대한 시추 비용만 날리고 지난 박정희 정권 때처럼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름 무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냉방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무더위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름 무더위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7977-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무더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이 번호로 무더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